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일, 일요일, 김용호가 인사드립니다. 골프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바둑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 시작된 제25회 삼성화재배 월드 바둑 마스터스에서 한국 1위 신진서와 이 대회 3승의 중국 선수 커제가 내일부터 우승상금 3억을 놓고 3전 2승제의 결승전을 벌입니다. 결승에 처음 오른 신진서는 실질적인 세계 1위인 커제에 지금까지 3승 8패로 열세이지만 이번에는 해볼 만할 것입니다. 버뮤다 선수권 셋째 날 22살의 독 레드먼이 라이언 아마, 윈덤 클락, 크레이머 히콕의 한타 앞선 10언더 단독 선두로 오르며 PGA 투어 첫승을 노립니다. 또한 8언더의 맷 존스, 브라이언 게이, 올리 슈나이더 잔즈, 그리고 7언더의 아담 쉔크, 한국인 부모를 둔 더그 김, 캐나덱 아피 반낫, 6언더의 데이비드 헌, 아니르반 라이리, 라이언 브램, 피터 멜러리까지 14명이 우승을 겨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 경우는 데일리 베스트인 6언더의 라이언 브램보다 11타나 더 치면서 3, 5, 5 공동 61위로 추락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글렀고 최경주와 임성재, 강성훈, 김시우, 이경훈의 5명이 출전하는 다음 주에 휴스턴 오픈에 기대를 걸어야 할것 같습니다. 유럽 투어인 사이프러스 오픈에서는 14언더의 제이미 도널드슨이 선두이고 한국의 장희근은 6언더 공동 38위로 오늘 마지막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최종 라운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